멍게 색깔이에요. 아우 이거 좋다. 아, 진짜 멍게는 제일 사랑해. 멍게 향이. 거기다가 꽃 청양고추 조금 썰어가지고 넣어가지고 밥비벼. 밥비벼 먹어 되기는. 이거 요거 비빔면 끝이야 이거 나. 깻잎 먹을 거면 국물 딱 쓰게 되겠다. 깻잎. 맛있어 맛있어. 멍게 향이. 누나 이게 이렇게 잘 지녀졌다. 봐. 그럼 여기도 냉장고예요? 이 냉장고는 네. 이제 여기 차 맛있는 차죠. 아, 이렇게. 네, 오미자. 그다음에 이제 이게 포도 효소. 여기 무슨 공간이에요, 여기는? 이거는 그냥 뭐 무슨 아이스크림 가게처럼 이게 여름 이렇게 듯이 이런 거 있잖아요. 아, 이런 거 복숭아즙 이런 거. 오. 아, 복숭아즙. 이 자체를 지금 그 냉동 되고 있는 거예요. 손님을 이런 마늘향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바지락 같은 거. 맞아. 갑자기 근데 두 나오니까 막 등치가 둘 다. 저 이거 전혀 안 보이죠. 복제됐어 그거. 와 이 뒷모습 봐. 아. 양파지. 아, 건강해진다. 와, 양파. 죽이네, 빨간 양파죠. 그러니까. 오늘은 사실은 이게 좀 반칙인 게 있니? 앞에 이 경치를 보면서 야외에서 먹잖아? 형, 흑주무도 맛있다, 흑도. 자, 흑 한 두 사발만. 이런 경치는 사실상 뭘 먹어도 맛있다니까? 그러니까 음식도 눈으로도 먹는 거예요. 맞아요. 예. 눈, 공기, 촉각 다 들어갔죠? 사실은 열 숟가락 먹고 백 숟가락 먹는 것보다 엄마가 요리할 때 옆에서 확 그 정성이 막 만들어질 때 한 입 얻어먹었을 때 그 임팩트는 열 숟가락 못 따라오죠. 아, 배고파. 누가 척되는데 지금 이제 시민지 씨가 정성이 가득해서 요리를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. 아우, 저구나. 굴라, 굴라. 아우, 냄새가 지금, 아우, 시청자 여러분 정말 지금 내. 와, 냄새 이거 우리 어, 저 어디요? 저 어디요? 이쪽 물고기 낙지. 진짜 좋아하는데. 이쪽. 오, 이제 주먹밥. 이제 날짜리야. 와, 저거야, 저거야. 저거는 먹을 수 있는 크기만큼 만들어 주면 되는 거지. 자, 빨리 퀴즈를 좀 내주세요. 첫 번째 문제 드릴게요. 세계적인 홍차 생산국인 이 나라에서 생산되는 홍차를 실론티라고 부릅니다.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? 나 편의점에서 봤는데요? 받아! 저... 정신! 불가리아! 네? 땡! 정... 준아! 인도! 인도! 땡! 정신! 비슷해요? 인도네시아! 땡! 허다! 허다! 노르웨이! 아,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노르웨이가 나왔어. 땡! 아, 나 정말! 시우! 네? 터키! 아! 땡! 정답! 생각났다. 아, 정답 아니야, 정답 아니야. 주마! 생각났다. 스리랑카. 생각났다. 스리랑카. 끝. 정답입니다. 와! 아! 스리랑카. 아, 이 치즈. 이게 먹는 거에도 미리 치즈에도 미리 만드는데. 잠깐만, 난 말 한마디 못 끊어봤어. 너무 빨라. 주먹밥이야, 주먹밥이야, 이번에. 아, 주먹밥을. 내가 만들어줄게. 주먹만큼 해주는. 진짜. 근데 이제 좀 스리랑카는 알아도 생각 안 나고 있어. 그렇지. 홀롱버 잘하고. 그렇지, 그렇지. 오빠, 그거 한 입에 어떻게 넣어요? 야, 한 입에 넣을 수 있어? 한 입에. 아, 주먹밥 한 입에. 이거는 여기에. 넣을 수 있어. 김치를 싹 사는 거야. 이거는 어떻게 넣어? 이게 한 입에 들어간다고? 이거 안 들어가, 그럼 이게? 아, 아니다. 저 너무 맛있겠다. 저 펠리콘 같아. 진짜 짱이다. 누가. 아, 지금 엄청난 양이야, 이거 너. 와, 이거를 한 입에 넣는다고? 그럼. 진짜로? 그럼. 진짜로? 야, 강원 엄청 좋다. 우와 멋있어. 우와 멋있어.